그남은 한 전당포를 찾습니다. 계세요? 사장은 순진해 보이는 인상의 규남을 바로 채용하죠. 업무 파악부터 해볼 거 아닌데니? 저기 보이지? 저게 바로 우리 회사 보안 결정체야. 그리고 말이야, 뭣 같은 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장에게는 얼마 전부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 눈앞에서 돈이 없어졌는데 기억이 없어. 장부에는 분명히 적혀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사라지는 돈. 진짜 뭔가 확실히 다 나갔어. 그로부터 며칠 후 전당포에 놀러온 규남의 친구들. 사장은 좋아? 응. 생긴 건 사짜 냄새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을 샀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그때 누군가 전당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가 들어서자 순식간에 모두 멈춰버린 사람들.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순순히 일어나 돈을 꺼내는 사장. 그간 사라진 돈은 바로 이 남자의 조종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규남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대상이 등장하자 당황하는 초인. 하지만 규남 역시 당혹스럽긴 마찬가지. 뭐야 지금? 네가 지금 이러는 거지? 뭐야?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초인은 일단 규남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 사장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도저히 믿기도 믿을 수도 없는 상황. 이때 규남은 사장이 설치해둔 CCTV를 생각해냅니다. 난 진짜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왜 형만 맨정신이야? 일단 이거 가지고 경찰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뒤늦게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전당포로 찾아온 초인.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너? 야 빨리 와, 야 진정아 진정아. 너만 안 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다시 예전의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초인을 오히려 제압해버린 규남.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나 참. 우여곡절 끝에 경찰서에 글을 맡기고 모든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했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규남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초인. 그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조종하고 나섰는데 통제를 벗어난 규남은 그에게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사람들을 조종해? 네가 뭔데 다 네 마음대로야! 초능력자와 그저 평범한 인간의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 그런데 규남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상황을 빠져나가고 맙니다. 안 돼! 결국 초인은 차마 선택해서는 안 될 방법으로 규남을 제지하려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초능력을 소유함과 동시에 평생 남들과 다르다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초인. 영화는 후반 숨겨진 그의 과거를 서서히 드러내며 그가 왜 삐뚤어진 욕망으로 영원히 이방인을 자처했는지 그 이유를 드러냅니다. 낯선 존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억압당해야만 했던 비밀스런 그의 과거. 정말 안 죽었네. 아무것도 안 흘리네. 네가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제 통제 불능으로 사건은 점점 커지지만 규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 수많은 나와 싸우는 뭘까? 너 하나와 싸우는 수많은 날까?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기는 한 거야? 그만해!
한 명이 사라지지 않고는 끝날 수 없는 게임. 이제 두 사람은 끝을 알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합니다. 넌 나를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